네, 안녕하세요. 쇼미더바디 MC 마선호입니다. 네, 총상금 2천만 원이 걸린 운동 유튜버 보디빌딩 대회 쇼미더바디. 자, 그동안 참가자들이 몸을 얼마나 잘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참가자들 나와주세요. 와, 좋다 좋다. 와, 와, 와. 지난번 촬영 때 굉장히 많이 좀 그 무시를 많이 당해서 지금 오늘 보니까 어우 그 나시티를 입고 왔는데. 이미 다 나와버렸잖아. 와, 좀 이를 갈고 왔네요, 확실히. 좀 각자 근황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짱제님 굉장히 열심히 또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용승 선수가 그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코치로 합류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 지금 하차했습니다. 아니, 합류를 했는데 용승이가 지금 시합 일정이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제가 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최근에 그 마왕 마선호 선수라고 예, 가서 이제 간단하게 코칭을 받아봤는데 안 보이던 근육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긴장들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했던 거, 그 위스키를 지금 잘 끊고 계신지.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아니, 제가 아까 바깥에서 짱경님을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위스키 냄새가. 아, 위스키 냄새가 나는구나. 예, 사실 이제 7월부터 집에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수분 조절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혹시 어제 드셨습니까? 어제는... 지금 현재 보디빌더 선수 출신에게 또 코칭을 받고 있다고 들으셨는데. 네, 저희 지금 스승님인 정봉길 스승님에게. 아, 진짜요? 지금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고 있죠. 제가 이제 봉길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친분이 되게 있고. 그런데 그 체형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봉길이가 실제로. 그러면서 칭찬했던 내용이 봉길이가 이랬어요. 종아리 근육이 크다. 예. 와. 예. 종아리 근육을 칭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종아리 보나요? 아, 종아리 보죠. 아, 봐요? 아니, 그럼요. 아, 해야겠네. 몸에 있는, 네,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은 다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쇼미더바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받고 있는 낭만호구님. 예. 아, 현재 또 이제 그 코칭을 또 어떻게 또 받고 계시는지. 원래 코칭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나는 3주까지 정말 재밌게 하다가 3주 후부터는 정말로 몸에 이상이 정말로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많은 걸 다 내려놨어. 어떤 이상이 좀 왔나요? 아, 끝도 없이 말해도 되나? 예, 말해도 돼. 예, 침만 탁 조절을 못하면은 설사가. 설사가? 말도 없이. 아, 나는, 아, 근데 나는 이게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할 때 기저귀 차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 하거든요. 아니, 형님, 이거 위기를 기회로 해가지고 기저귀 PPL 한번 갔어. 네. 하체 운동은 현재 좀 어떤 식으로 또 하체 운동을 하고 계신지. 하체는 매일 스쿼트, 그 아무리 보태 10세트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10세트. 아, 매일? 네, 매일. 그러니까 지리지. 매일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아, 설사라니까, 설사. 아, 설사, 아, 설사.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또 낭만호구님이랑 운동을 하고 왔어요. 네, 제가 같이 오늘요? 예, 오늘요. 오늘 10시에 제가 낭만호구님이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약간 그 대보협 그 경남급 보디빌더 선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테리우스. 아, 우리 이준명님. 네. 아니, 그, 아니, 올 때 그 백마를 타고 온 줄 알았어요. 네? 말을 타고 온 줄 알았어요, 백마.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이제 하체 훈련 또 요것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이제 주 3회씩 하고 있고요. 네, 저 하체 운동이 대부분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상체에 비해서 많이 빈약한 쪽이다 보니까 많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체 훈련 뭐 기존에 하셨던 맨몸 운동은 좀 빈도수 많이 줄였나요? 빈도수를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또 보여줘야 하다 보니까. 네. 그럼 뭐 간단하게 그 뭐 퍼포먼스 상체 뭐 하는 거 하나 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플란체 푸시업이라고 해서 발을 띄우고. 네. 발을 띄우고 푸시업을 한다. 네. 손으로만 푸시업을. 아, 이거 스타킹이에요? 와. 어렵거든요. 이거를 무대 위에서, 이걸 무대 위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명님 같은 경우도 이제 포징도 많이 좀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포징 한번 또 뭐
있나요? 뭐. 포징 연습을 사실 네. 지금 바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아. 아직 배운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없어서 혼자서 집에서 이제 샤워 끝나면은 네네.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남자가 하는 아 좋습니다. 이 날만 기다렸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그래서 딱 봐도 이 권혁님이 예, 권혁이 그때 영상 이후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태닝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얘 멀쩡한 척 했는데 그때 상처 입었어요.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예, 왜냐면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예. 저번에 촬영 이후에 정말 많이 각성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몸 상태나 현재 어떤 훈련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 일단은 저기 뭐 걸들이랑 합방을 많이 하면서 체계적으로 굉장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체계적이다. 예, 운동 제대로 안 한다. 맨날 여자들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회복을 위해서. 아 지금 그 제보에 의하면 새벽 4시까지 술을 드신다는 이야기 있던데.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거는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GPT. 예. 아 GPT가 드디어 이제 100kg를 찍었습니다. 그 100kg를 찍는 게 사실은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아 그냥 먹으면 찌지인데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또 본인의 어떤 컨텐츠와 또 어떤 그 농심에서의 어떤 그 콜라보 그 라면 콜라보를 위해서 또 100kg를 찍고 오늘 만나는데 그새 엄청나게 다이어트가 많이 됐어요. 많이 뺐더라고요. 네. 뭐 최근 근황을 한번 또 얘기해 주시죠. 100kg 달성을 결국 했어요. 결국에 했고 그 먹방 광고들이 꽤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다행히 감사하게. 아, 그래서 농심좌하고 한번 콜라보를 하고 또 국밥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국밥 촬영 한번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먹방 광고 지금 메일로 한 5개 정도 문의가 왔는데 지금은 다 거절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다 다이어트 때문에 거절을 다 한 상태. 이미 그전 회사에서 벌만큼 벌었다 이겁니까? 아니, 네. 아니고. 지금 결국에 그래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시작했고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주 정도 됐는데 지금 체중이 한 7kg 빠졌습니다. 이제 먹방 광고 그 광고주분들은 더 이상 주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먹방 광고 못 봤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시즌이 끝났고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마랑 아 그냥 뭐 이 친구는 그냥 보디빌더예요. 예, 이미 마인드와 모든 행동하는 이미 프로 보디빌더고 또 제가 한번 콜라보를 한번 했었는데 아 훈련 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사실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어디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만났는데 벌써 보완이 됐습니다. 아이고. 와 어떻게 좀 다이어트 진행 상황이나 훈련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한 달 전이었잖아요. 한 달 네. 전까지는 제가 벌크업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이어트 들어간 지가 3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천천히 이제 커팅을 하면서 몸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니까 금방금방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피드백이 보여가지고 저도 이제 요새 운동할 맛도 나오고 지금 코칭을 받고 계시죠? 네 받고 있어요. 네, 어떤 분한테 또 코칭을 또 받고 저는 일단 재훈이한테 아 IFBB 또 프로 네, 프로 저 세계 15위죠 와 네. 세계 15위 아, 제가 뭐 뒤끝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 여기 맨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양이가 항상 저한테 아, 형님 뭐 리스펙합니다 하고 형님 뭐 존경합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굉장히 연락도 잘하고 굉장히 좋은 동생이거든요. 들어줘야 돼요. 근데 왜 코칭을 왜 저한테는 그 언급을 안 하셨는지 이런. 제가 진짜 이 자리에서 말할게요. 쇼미더바디니까 왜 제가 왜 안 했냐면 네. 형님이 MC 봐야 되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근황을 얘기할 때 한 사람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우리 아모띠. 네, 아 벌써 아니 딱 아모띠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몸이. 네, 요즘 또 근황 어떻게? 요새 네. 운동을 이제 제가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와, 하루 세 번이요? 네. 뭐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시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오전에 여기서 이제 유산소를 하고, 유산소 운동. 네, 오후에는 이제 웨이트랑 이제 유산소 하고. 저녁에는 이제 헬스장을 가서 이제 운동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녁에 헬스장을 안 갔는데 이거를 시작하면서 이제 헬스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대회가 이제 11월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고 노력을 한다? 정말 이 갈구하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바디 체크를 자 예상 순위 9위부터 일단은 바디 체크를 네. 아 9위부터요? 네 아예 제가 또 포징을 네, 간단하게 한 2시간 정도 배웠거든요. 네, 네, 네. 아, 정말 힘들었어요. 네, 간단하게라고 했는데 2시간을 배우시고 가가지고 아, 전 포징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아 엄청 힘들어요 형님. 근데 딱 그 딱 진짜 아시죠? 마선호 선수 딱 배운 걸 보여드릴게요. 우와 아니 아 근데 아니 형님 모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 아니었나요?
장재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두 시간 동안. 아, 이거 빼라.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 내가 두 시간 동안 뭘 가르쳐 줬어. 이거밖에 생각 안 나가지고. 이거 아니, 빼고. 빼고. 다리만 밀어야지.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몇 번 말하지 마, 그럼. 아, 오케이, 알았어. 다시 웃어. 그치, 그냥 자연스럽게. 와, 아, 표정 여유 있다. 빼지 말라고 했어, 이거 너무. 너 그냥 더 세워. 이거. 그래. 그래. 아,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네. 거울을 못 보셔서 그래요. 네, 맞아. 거울을 못 봐서.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시작도 안 했어요. 아, 지금이. 네,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확실히 이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네, 빨리 시작. 네, 지금 시작 안 하시면 안 되고, 네, 빨리 시작하는 걸로. 8번, 8번, 옐로우 머피. 와. 아니, 몸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아니, 사이즈가 되게 커졌어, 진짜. 와. 와. 아니, 근데 지금 할 때, 이거는 뭐죠? 치은? 아직 업계 비밀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선수들만, 프로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잠깐 배워놨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보면서 정말 그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아, 체구가 작은 느낌 맞았어요. 있었는데 지금 보면 라인이 훨씬 더 좋아지고 아니 저는 약간 그 이소룡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진짜 근데 이소룡처럼 또 약간 해도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아무튼 뭐 너무 좋습니다. 와 와 훌륭합니다. 자 또 제가 또 유심히 또 보고 있는 우리 낭만호구님 뭐 한번 봐야겠죠. 아, 오늘 운동하고 왔어요. 네 운동하고 왔고 한번 보시면 한번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와 한번 바이셉스 한번 보이실래요? 네. 가슴 들고 아까 네. 네. 와 좋습니다. 가슴 들고 야, 확실히 흉근이 진짜 좋다. 자 남아님 사이드 체스트 한번 예. 네. 네, 사이드 체스트 네. 근데 진짜 이런 몸이 바디빌딩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점수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몸이에요. 아 우리 이준명 우리 테리우스 벌크업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괜찮다. 클린하게 하고 있나 보다. 클린하게 하고 아. 진짜 이게 사실은 이런 벌크가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안 옵니다. 처음에 이런 거를 준비를 할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약간 상승 다이어트라고 하죠. 이런 거를 초반에 조금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거를 딱 지금 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와, 상체 프레임 너무 좋다. 와. 와. 네. 와. 정말 좋아. 진짜. 와. 와. 와, 너무 좋은데? 상체? 아, 근데! 아니, 이 친구 몇 번 대회 나가는 사람처럼 여유있게 해!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바디빌딩을. 아, 네, 근데, 혹시. 아니, 근데 하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아, 하체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이탈이 되나요? 오! 하체 괜찮은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와! 오! 아, 좋아! 그 대부업 그런 선수 같아요. 아, 진짜로. 아니, 내가 보면. 네. 나르시시즘 같은 있는 게 같은 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니까 맞아.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어요. 아 근데 양 그 발목약만 벗어주면 안 돼? 아 나 너무 지금 와 아니, 박수 한번 줄게요. 아 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혁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와 많이 빠졌다. 와 이 많이 가라앉네. 와 야 와 와 진짜 많이 좋아. 백 한번 해, 백. 네, 백. 와, 이 갈았네. 네, 확실히 권혁은 진짜 한다면 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과연 마지막에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이제 85kg인데 이 정도 바디 컨디션이면 작년보다 확실히 지금 성장을 한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GPT가 지금 좀. 아니 태닝을 엄청 하고 와가지고 와. 아니 태닝 아니 둘이 빼야돼 점수 좀 빼야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태닝을 하면 몸이 조합은 효과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공평하게 그 태닝 업체에서 혹시 PPL을 좀 딱 봤을 때 와 하는 몸이 와 제일 통통할 것 같은데 와 근데 저 사이즈가 확실히 빠지긴 했네요. 와 와
하체에 대해서 살짝 정보를 살짝만 드리자면 하체는 앞다리 있죠. 앞에 다리는 다이어트를 하면 다 갈라집니다. 누구나. 뒷다리. 예. 근데 뒷다리 플러스 옆다리. 그래서 360도 이 서라운드 뷰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하실 때 여러분 정말 강도 있게 스쿼트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중량을 잘 쳐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마랑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다이어트를 천천히 하고 있는데 와, 현재 체중 몇 킬로죠? 지금 87입니다. 자, 체중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체중에 이런 몸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네. 와! 와! 아니 확실히 보디빌딩스럽네요. 와. 와, 근데 태닝 안 한 건데 저 정도면은. 와, 진짜 좋다, 진짜. 태닝을 아예 안 한 건데 그치. 저 정도면. 자, 그래도 백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백. 진짜. 아니, 요새 선생님들 만나러 가다니잖아요, 콘텐츠로. 저한테 등이 강점이냐고 그러는데. 아. 진짜 등 열심히 원래 등이 약점이었는데. 진짜 완전 약점. 네네네. 와! 87kg에 이 정도의 어떤 몸을 보인다? 와, 이거는 뭐 여기서 이제 커팅만 되면 이제 오히려 몸이 더 커 보입니다. 와, 진짜. 아, 여기는 도핑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해야 돼. 와. 와. 와, 진짜. 와, 이거 아, 비교심사.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아모티가 요즘에 포즈 연습을 안 했어요. 딱 몸이 맞죠? 예, 지금 이제 견갑을 계속 뒤로 접고 예, 힘만 주고 있기 때문에 등을 피지 않고 아모티가 힘을 과하게 주다 보니까 양쪽 날개를 접어버린 거죠. 이렇게 예, 그렇게 되면 등이 이제 안 펴지는 거예요. 진짜 포징이 중요해요. 네, 요즘에 이제 연습을 좀 하시지 않은 게 좀 보입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자, 객관적으로 할게요. 네. 옐로우 몽키. 와, 인정. 네, 인정. 예, 인정입니다. 왜냐면, 예. 왜냐면 혁이는 어차피 제가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옐로우 몽키는 제가 정보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모두가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육의 매스를 잘 채워놓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다이어트만 하지 않고 뭔가 몸이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칭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다들 이제 바쁘시고 힘드신데 모인 이유는 저희가, 미니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네. 자, 이 게임의 순위대로 대회 당일에 이제 포징을 하는 그런 그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아~ 두 사람